이제 너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분명 다잘될 거야. 사이토 히토리.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으며 일본의 3대 경영 사상가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사이토 히토리는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부자,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린다. 사이토 히토리는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의 저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국내 번역 출간된 저서로는 1% 부자의 법칙, 부자의 운,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돈의 진리,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등이 있다.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 점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착각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3장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진동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은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건 그저 비굴함이지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르지요.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든 간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소바 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이 세 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중요하지요.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나는 괜찮다고 느끼며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느끼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걸 못하면 안 된다, 저런 걸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과 자기 인생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제1은 버블 경제가 끝나도 불황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 부장님한테 혼나서 기죽지 않았어? 라고 물어도 아니, 전혀 기죽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기가 잔뜩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아니, 이제 다시 높이 뛰어오르려고 잠시 몸을 낮춘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즉, 기죽은 거 맞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수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낮아지면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혹은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행동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물론 풀이 죽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1등의 기운이 떨어지면 모두의 진동수가 떨어진다. 미움받는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참 예쁘다고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진동수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싫은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만나서 모처럼 진동수를 올렸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는 진동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동수가 낮아지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진동수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우리 회사 마루칸 전체의 진동수가 하강하게 됩니다.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리더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그 아래 사람들의 진동수가 떨어지고 회사의 대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진동수가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절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진동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라. 많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할 때 상대방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기분도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희토리 씨, 팬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서 풀이 잔뜩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라거나 부모님이 암으로 아프세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지요. 가족이 중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진동수까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치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 간병도 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진동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입시 때문에 많이 초조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일은 매우 흔하지요. 사실 우리의 일생 중에 중대한 시험을 꼽는다면 고입, 대입, 취직시험 이렇게 세번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때 초조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 따님이 불안해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요. 문제는 당신이 함께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딸의 문제지요.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이 진동수를 낮추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맙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저는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가 우울해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이끌려서 같이 우울해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참석자 모두를 이끌어 다 함께 진동수를 높여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요.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동수가 떨어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럼 진동수를 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인간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마음을 받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진동수를 올리세요. 제가 여는 파티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도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왜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놀이라도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모두의 진동수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점을 알면 해토리 씨는 진동수가 높이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 사람이 못된 말만 하는걸요?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된 말을 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은 오히려 진동수를 떨어뜨린 나 자신에게만 일어나지요. 초등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선생님은 아마 그런 말을 한 것조차 잊으셨을 겁니다. 그걸 몇십 년이나 가슴에 담고 풀이 죽어 있다면 전부 자기 손해일 뿐이지요. 생각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표현해 본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마음은 이렇게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직접 소리내어 인사하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지요. 성공한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차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부장님, 항상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런 말을 안 하는 건 말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아부하고 싶지 않아서 등 온갖 이유가 많이 있어서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에게 동료를 칭찬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아랫사람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윗사람만 칭찬을 하니까 매력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건 죄다. 진동수를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의 부모 역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어딘가에서 여성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너도 조심해라고 하면서 딸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을 보고 그렇게 다리를 훤히 드러내고 다니면 큰일 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범죄를 당한다면 큰일이지요. 그런 사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에 10명씩 악수를 한다고 해도 1억 3천만 명과 다 악수를 하려면 3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일본 인구 전체와 악수를 하려면 3만 년이나 걸리지요. 3만 년 동안 인간은 몇 번이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딸이 범죄에 휘말리게 될 확률은 0.00000 정도의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당장 눈앞에서 일어날 것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발생할 것처럼 말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며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제 제자 중한 명인 시바무라 에미코 씨는 운동을 굉장히 잘해 고등학교도 농구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미코 씨가 자동차 면허증을 땄을 때 오빠가 너는 덜렁거리니까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라고 계속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겁을 주면 에미코 씨는 운전이 무서워서 자동차 운전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는 에미코 씨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둔한 사람도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남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건 죄악입니다. 진동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더라도 나쁜 일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남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부모의 손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 부모도 그런 부모 밑에서 컸을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두세요. 거기에 이끌려서 나까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나쁜 일은 부모님이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고 맙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뛸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비해 어쩐지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이 기대감으로 뛸 때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인 저녁 5시까지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혼다 자동차를 설립한 혼다 소이치로 씨 같은 분은 새벽 3시가 되도록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다고 합니다. 업무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새벽 3시 되라는 겁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일했습니다. 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즐겼다는 것이죠.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진동수가 높았던 거죠.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절대로 일이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야구 같은 것도 싫은데 억지로 고생해서 고교 야구부에 들어가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야구를 진심으로 좋아하지요. 그런 걸 보고 저런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일당 100일 텐데 라고 말하지만 그를 고용해도 절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야구를 좋아하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일도 게임처럼 즐겁다면 다들 열심히 하겠지요. 예전에 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얍! 얍! 하고 크게 외치면 진동수가 올라가서 성공 확률도 함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건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과 진지함만 따지면 진동수가 정말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이토 히토리식 질병 치유법. 이쯤에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굳이 믿지 않아도 돼요. 알겠지요? 동전에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는 앞과 뒤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과 건강도 앞뒤 세트 같은 존재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되고 굳이 생활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마음만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이라는 뒷면만 봅니다. 그리고 나는 아프다는 말을 질릴 정도로 많이 하지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것을 확 뒤집어서 나는 건강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됩니다. 기운을 차리고 싶다면 나는 기운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요. 누군가를 만나면 저는 기운이 넘쳐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다만 의사에게 가서까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해요 라고 하면 의사가 그럼 여기는 왜 오셨나요? 라고 물을 테니까요. 의사에게 갔을 때는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아도 되지만 부모나 형제,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걱정만 시킬 뿐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하고 싶은 사람은 난 아파요 하고 말해봤자 상대방에게 걱정만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 저는 건강해요. 컨디션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부터 치유한다는 치유법입니다. 아픈 사람은 생각까지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관한 생각만 하고 병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건강해지겠다는 건가요? 확 뒤집어 말하면 됩니다. 건강해지고 나서 말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루에 10번 정도 말해보세요. 그러면 난 건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에요. 한마디로 질병이든 기운이든 기가 문제인 거예요. 병이 낫도록 노력하지 않는 건 사실 병을 좋아하는 것이다.
병은 유전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같은 형제라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환경이 같아도 형제 중에는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음식 때문이라고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그럼 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는 기운이 넘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같은 말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파동을 바꾸면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걸리더라도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돈 한 푼 안 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어도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건 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병이라는 게 참 편리한 존재거든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몸이 아프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만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나섭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병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병을 빨리 낫게 하고 싶다면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할 뿐만 아니라 돈도 들지 않아요. 아무 손해도 볼게 없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다음으로는 새우 등을 똑바로 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우처럼 등이 굽은 사람은 대체로 생각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우니 등이 굽을 수밖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생각이나 사고방식 하나하나를 전부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평온한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가볍고 홀가분하게 말이에요. 속 편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긴장을 푸세요. 생각 하나하나가 무거우면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당장 그만하라는 뜻으로 보내는 신호지요. 얼마 전에 희토리 씨의 팬들이 모이는 가게에 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항상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둘이나 곁에 있으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나 이어지니 이 상황을 대체 어쩌면 좋으냐고 상담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 편히 다 들어주세요. 몇십 년이나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내일부터는 할아버지의 말도 조금 더 느긋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하고 눈물을 왈칵 쏟으시면서 이런 해결법이 있었군요 라고 감탄하셨지요. 당연합니다. 할아버지와 남편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너그럽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문제는 그 일로 인해 진통수를 떨어뜨린 당신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통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진통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각자 자신의 진통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면 진동수가 올라간다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 진동수가 상승한다거나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저라면 야한 책을 사러 가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부 개인의 자유랍니다. 저는 저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나름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가요를 부르거나 클래식을 들으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동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희토리 씨의 팬들이 모이는 가게에도 마음 편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 라고 말해 주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 진동수가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저를 만나 진동수가 올라갔다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이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진동수가 떨어져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건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두 서로의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만났을 때는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